왜 없어요? 몰라서 물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공은 바로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김보라 씨입니다. 아, 우리 제가 그녀의 1일 인터뷰 수행님이 되어보려 하는데요. 과연 김보라 씨가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약간 피하시는데요? 네, 인터뷰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수행님. 스카이캐슬의 모습이랑 지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5살이 되었습니다. 25살이요? 네. 아, 진짜 너무 동안이세요. 동안 비법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유전자? 유전자. 그런데 반전 사건!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그녀는 드라마 속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찌나 밝고 통통 튀던지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막. 하지만 그런 김보라 씨도 한밤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지원 씨도 닮았고. 진짜 여러 얼굴이 보이네. 카메라 계속 찍고 있으니까 어색하죠. 감사합니다. 김보라 씨, 그렇게 어색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도 되는데 계속 카메라 눈치를 보는 그녀, 참 사랑스럽죠? 아이고. 장소를 이동해 본격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더워서도 돼요? 네. 혼자 터벅터벅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던데요. 아까 멀리서 봤는데. 이런 건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아, 역시 또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처음? 네, 완전 처음이죠. 그냥 마냥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 오늘은 또 첫 인터뷰이시기도 하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좀 웃어야 돼요. 박장대소를 좀 해주셔야. 지난 토요일이었죠.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열기 또한 뜨거웠던 스카이캐슬의 종방의 현장. 그중 카리스마 넘치는 중견 배우들 사이에서도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두 여배우 혜나와 그의 라이벌 예서가 나란히 포착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런 면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눈이 마주치면은 웃음을 못 참을 때가 많을 정도로. 특별히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시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구 한 분을 뽑기가 힘들어요. 한 분 이럴 때 한 분 꼭 뽑아야 됩니다. 염정아 선배님. 네. 얼굴 근육 하나하나 미세하게 떨리는 거를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표정만으로도 이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가 너무 명확히 보여가지고. 아가의 머리를 확 찢어버릴래. 한번 김보라 씨가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해요. 하면 되나요? 네. 아갈 머리 확 찢어버릴 날. 잘 어울리는데요? 갑자기 너무 변하니까 그냥 웃기다. 부끄러워요.